훼손되지 않을 거실 뷰가 있습니다. 녹색 뷰 좋아하시죠? 주방은 또 어떻고요? 팬트리룸까지 있는데 주방 가구 엄청 많이 있어요. 가전제품 전체 드릴게요. 이 방 사이즈만 보더라도요, 웬만한 2룸 정도 됩니다. 커다란 안방, 욕실, 그리고 화장대 포함한 드레스룸 완벽하죠? 다른 집하고 달라요. 지하의 전세대 모두 창고를 드릴 건데요. 창고 마감하고 나서 한 번 더 촬영하려고 합니다. 3평 정도 되는 널찍한 창고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 스트레스 많으셨던 분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소개해드리는데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세대별로 딱 한 대밖에는 준공 조건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별로 두 대 주차하실 수 있는 준공 조건이 됩니다. 여유 있게 큰 차도, 트럭도, 밴도 하나씩 되세요. 작은 차, 큰 차 하나씩 되세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일산에 출사했습니다. 일산 동구 풍산역 쪽에 새로운 현장이 오픈을 했어요. 기존에 아시던 현장이긴 한데요. 지금 11차 거의 완판되었고요. 12차 파주 야당 쪽에 하는 것들도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산 쪽에 초역세권의 중대형으로 이런 집이 또 오픈한다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이번에 오픈한 타입은요, 작은 소형 평수가 아니에요. 40평에서 42평 이상의 완전한 초중대형 타입만 오픈을 했습니다. 6개동 36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 전체 풀옵션, 북박이장, 드레스룸, 지하 창고, 그리고 사실은 주차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세대별로 2대에서 2.5대 가까이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더라도 완벽한 집. 자, 전실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신발장도 좀 품격 있게 바꿔봤어요. 올 도장, 손잡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어요. 6칸 들어가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슬라이딩 도어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톤이 지금 화이트 톤으로 지금 매칭을 해놨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 넣어놨어요. 입구 쪽 방들은요, 다 우드톤, 어두운 톤으로 마루 바닥을 넣어봤습니다. 4번 방부터 보실게요. 네, 미리미리 칫솔 재놨지롱. 드디어 차가 있네요. 2.8m, 3.2m 규격 미리 재놨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창 샷시 KCC 제품으로 넣어놨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 역시 드레스룸 옵션 잘 넣어놨어요. 아, 북박이장 고민 없겠는데요. 네, 화이트 톤으로 매칭을 해놨는데요. 벽이 모두 뭡니까? 도장이네, 도장이네. 예, 깔끔하게 유지관리 되실 수 있는 이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오염물질 묻으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톤 페인팅으로요, 조금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건너편에 있는 안방인데요, 미리 또 재놨습니다. 3.6m, 3.4m 생각하시면 돼요. 널찍한 방이죠? 중앙에 침대만 하나 딱 놓으시고요. 이 집이 좀 좋은 게요, 주변이 나무로 이렇게 녹지들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안방에서 바깥으로 저렇게 녹지 보이는 거 흔치 않은 거 아시죠? 시스템 에어컨 LG 신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메인 욕실하고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은근히 또 길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하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드레스룸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레스룸 뭐가 마음에 드냐? 화장대 공간도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드레스룸 행거 알차게 넣어놨어요. 안방 욕실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메인 욕실 들어갑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일체형 비데가 들어가 있고요. 우드 타일도 좀 써봤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요. 왠지 좀 높더라. 층고가 2m65cm입니다. 일반 빌라보다 15cm 정도 높고요. 사실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20cm에서 30cm 정도 높은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실 방은요, 저희가 4번 방 그리고 안방 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방 볼게요. 방폭은 3m가 나오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3.4m 나오는데 좀 길쭉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박이장이 양쪽으로 4칸짜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옷 다 들어가는 거 맞죠? 4룸 중에서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은 폭이 3.3m 역시 나오고요. 길이가 이제 3m 나오는데요. 이 방이 좀 다른 게 북박이장이 4칸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좀 세분화된 장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울, 아래쪽에는 서랍 2칸, 그리고 이렇게 양문형으로 또 들어가고요. 한쪽으로 긴 옷, 그리고 서랍장 또 넣어봤습니다. 방들도 4칸이라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주방 수납도 좀 필요하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팬트리룸이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주방 수납만 생각하실 건 아닌 거고요. 집에 잔짐들을 모두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냄비 천지네요. 이렇게 많이 수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이 집은 지하에 창고도 있다라는 거. 거실에 서 있는데요, 거실 좀 다르게 만들어봤네요. 이번에는요, 양쪽으로 웨인스코팅 또 예쁘게 무늬도 넣어놨고요.
이 소파 월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웨이스 코팅인데 중간중간에 예쁜 창호 넣어놓은 거 아시죠? 양창 구조의 이런 창호들이 좀 인기예요. 왜냐면 한 면만 베란다 샷이 넣어도 좋기는 한데요. 이 뒤쪽으로도 일부 좀 채광이라든가 환기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열고 닫고 환기가 정말 좋고요. 폭은 5m 나옵니다. 바닥 아주 폴리싱 타일로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TV 월 쪽도요 아주 큰 타일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분산한 타일이 아니라 큰 타일을 넣어놨더니요 좀 시원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더 강하죠? 우선 뭐든지 크고 봐야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자리 보이시죠? 전열 교환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12개월 중에서 절반은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럴 때 다 열고 환기하시기보다는요 전열 교환기 돌리시면 외부 내부 공기 맞교환하고 환기 좋습니다. 건너편 이제 주방 보러 가실 건데요. 주방도 이렇게 벽등 예쁜 것들 다 보시면서 오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샹들리에 조명부터 시작해서요. 벽등까지도 아주 화려한 조명을 많이 썼어요. 이 집에 오시게 되면요. 여러 타입의 호실이 있기 때문에 난 좀 모던한 게 좋아. 난 또 화려한 게 좋아. 주방에 힘쓴 게 좋아. 거실이 큰 게 좋아. 숲이 보이는 게 좋아. 여러 가지 타입에 맞춰서 집을 고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럭키 세븐 7차용으로 이제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리석 상판 제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이라이터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요. 밥솥 넣는 공간, 광파 혹은 렌즈 넣는 공간이 있고요. 하이라이터 인덕션 3구짜리 겸용 제품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위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주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육면 도장으로 표면 처리가 된 주방 가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구는요. 입주하실 때도 좀 세련돼서 좋아 보이는데요. 사용하시면서도 점점 더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은 고급스러운 주방이에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남향, 북향 방향으로 맞통풍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고요. LG 식세기 들어가 있습니다. 디오스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제가 가전제품 옵션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냉장고 오셔서 완력으로 땡기지 마세요. 요즘 시대 좋아졌어요. 자, 이번 제품은요. LG로 넣어놨어요. LG 오브제 라인으로 1, 2, 3 냉장고 모두 드릴게요. 상부장까지도 아주 빼곡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수납 걱정하지 마세요.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산뜻하게 린나이 보일러 넣어놨고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빨래는 어디다 말리지? 제가 최근에 그 질문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워시타워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자, 건조기랑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영상에서 여러 번 보신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일산 풍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라는 건요. 더 말할 나위 없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거실 크기가 5m 가까이 늘어났고요. 팬트리룸 모두 드릴게요. 방 4개에다가 가전제품 풀옵션, 북박이장까지 빵빵하게 다 드리는데요. 이번 현장은 지난 11차 현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집 크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차장 공간도 그와 함께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일전에는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었으면요. 이번에는요. 두 대 이상 주차하실 수 있어요. 고급 빌라, 대형 빌라 이사 오시는 분들, 복층 이사 오시는 분들, 세대별로 차 두 대 이상은 기본이신 분들 많죠. 근데 주차를 이면 주차를 할까 좀 고민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주차장 광활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풍산역까지 5분 거리니까요. 이마트, 스타벅스,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학원가 모두 인근에 있습니다. 초, 중, 고 도보로 다니실 수 있고요.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통해서 3호선 대곡역 가셔가지고 환승하셔도 되고요. 서울 방향으로 홍대, 한남 여러 가지 공간, 여러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거 용이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요. 6개동 36세대인데요. 아마 빠르게 조기 완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유선문의 부탁드릴게요. 실입조금은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집이 이렇게 큰데 대출이 얼만큼 나올까 고민되시죠? 실입조금 생애 최초 기준으로 6천만 원 준비해 주시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요.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신용점수,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정확한 실입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사철 또 맞이해서요. 많이들 집 보러 나오시는데요. 이 집은 꼭 일사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집 만들기 어렵거든요.